나오는 거야. 왜냐면 아름다워요. 내가 파김치를 근데 이 파김치를 접목하니까 이게 들어가는 거야. 어? 말아요. 짠. 자, 그래. 짠, 짠. 배 안 고프니? 어? 배 안 고파? 내가 안 그래도 형 맛있는 거 해주려고. 어, 진짜? 응. 어? 준비를 한번 해볼까? 어, 하면 좋지. 나는 캠핑을 무지 좋아하거든. 어, 캠핑 좋아하시는구나. 아, 또 뭐 바베큐를 하려고 그러는 거구나. 어. 나는 이런 거를 어디 캠핑이나 가야지 맨날 해먹을 수 있는 것들인데 집에서 이렇게 해먹는다는 게 너무 좋아. 뭔 말인지 알겠죠? 동민아. 예. 네. 그냥 주방에서 해갖고 와. 주방에서 하라고? 이게 이, 불편하지 않아? 이게 더 나? 좋아? 아, 이 양마 주방에서 할 거면 내가 어디 저기 어? 그냥 뭐 관악구 이런 데서 살았지 내가. 왜 내가 원주까지 와서 사냐고. 그래? 그럼요. 아, 저, 답답한 소리 하시네 이런 양반. 야, 요리가 제목이 뭐야? 치킨인데. 어? 치킨인데. 어. 비어캔 치킨 알아요? 비어캔 치킨 알아요? 야, 들어봤어? 한 5년 전에 유행 끝나지 않았니? 그럼 룰라의 날개 잃은 전사는 20년 전에 유행이 끝났는데 아직도 먹고 사는데. 5년 전에 비어캔 치킨이 유행 지났다고. 그거 유행 지난 거 아니냐? 이러면 안 되지. 날개 잃은 천사를 비어치킨하고 비교하지 말아줬으면 좋겠어요. 명곡을 그 나름 정식 음반 198만 장에 비공식 길보드 음반까지 합치면 한 500만 나가는 음반이거든요. 아, 그건 뭐 전 전국이 뭐 다 엉덩이 두드리고 난리였지. 진짜 그랬어요, 근데. 그렇죠. 맞아. 요 바닥을 이제 한번 작업을 해야지 이제. 알아서 해드릴게. 야, 동민아 과학이다 과학. 뭐가? 사이즈가 어? 이게 이렇게 과학적으로 맞지가 않으면 이게 힘들어지거든. 사이즈가 과학적으로 맞아줘야 돼요. 이렇게 어? 오. 야. 어? 그래가지고 이제 더 위로 어떻게 쌓는 거야? 돔을 만드는 거지. 돔을? 그렇지. 돔 만들 수 있어요 지금? 여러 번 해봐서. 여러분 해봐서? 동민아 형이야. 그냥 사각으로 올리고 위에 철판 깔 거였으면 너보고 하라 그랬지. 어. 그래? 그죠? 자, 아가 나오자 이제. 아가 나오자. 오, 떡덩이. 형, 어? 원두산. 오. 저 캔을 꽂았잖아요, 가운데. 야, 들어간다. 됐어. 형, 오늘 이거 드시고 나면은 그냥 나도 여기서 그냥 서울 출퇴근하면 안 되냐? 이렇게 한다니까. 그럼. 아, 이 아름다운 소리. 아우, 동민아. 예? 일로 와봐. 응. 또 과학이야? 야, 이거 너 있잖아. 응. 자로 제도 이 사이즈는 안 나온다. 어. 벽돌을 부시지 않고 한 장을 딱 넣는 이 사이즈 있지. 아, 어? 아, 그럼 아까는 형이 그냥 매직으로 찍찍 끈 게 그냥 끈 게 아니네. 그럼. 아, 와, 형 진짜 알면 할수록 무서운 사람이다. 아, 이제 황토예요? 이건 이제 열기 빠져나가지 말라고. 어. 아이고, 어쩌네. 어, 진짜 잘하신다. 이거는 외부로부터의 열 차단이 중요하거든. 이 안에 열을 300도에서 400도 유지시켜줄 수 있는
예, 일머리가 있으면 일을 빨리 해요. 아주 과학적이다. 승민이 뭐 박사네, 뭐 보니까. 아이고. 짜장면이 하나 시켜주지. 저걸 한번 드실래? 왔어? 됐어? 아, 우리 형님 또 고생하셨는데. 대접해야지. 아, 총각. 우리 총각김치랑. 아. 드시면은. 그냥. 아유. 자. 기대가 된다, 좀. 솔직히 처음에는. 비어치킨이 뭐. 그랬지? 맛이야, 이거는 뭐. 주말하면 잔소리 음식인데. 무슨 맛일까? 우와, 다 탔네. 우와, 다 탔네. 어떻게 하는 거야? 위가 탔어요. 불이 쎘어. 한번 해봤니? 됐어, 됐어. 이 짝다리를. 우와, 이거 봐. 익었을 것 같아요. 껍질만 살짝 우와, 벗겨서 먹으면 뭐 되겠네요. 아, 그렇네. 야, 드디어 첫끼다, 첫끼. 와, 줘봐. 나도 그럼. 맛있겠다. 어이, 어이, 줘봐. 어때요? 맛있다. 맛있어? 아우. 맛있는데 이게 익은 거야, 피야? 아, 그거 이게 멍들은 거야. 멍들은 거야? 응? 아. 저기 맛있겠다. 너무 맛있다. 이거. 아, 야, 진짜 배고팠는데. 아우. 잘 먹는다. 아. 뭐 어머님 당신은. 아우. 이거 탄 것만 좀 아쉬운데. 탄 거 아니니까. 탄 거. 이 비어캔 치킨에. 하이라이트가 뭔지 알아요? 뭐야? 이 가슴살 있죠? 응. 여기. 와. 응? 이것도 똑같다. 정말 부드럽다. 오. 이걸 한번 자줘봐. 좀만 띄워 먹어. 고추가 들어가서. 네. 맛있겠다. 야, 형은 지금 고민이 하나 있어. 왜요? 집 주인이. 집 주인? 응. 부엌이 꼭 필요하니. 부엌이? 응. 아, 부엌이. 그래서 난 필요하잖아. 그래서 난 그래도 집에서 가끔 해 먹으니까. 그래서 필요하다 그랬더니 그 부엌을 좀 내줘야 될 것 같다는 거야. 부엌을? 집을 좀,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들어오는 동선을 들어와서 오른쪽으로만 들어와서 내 방만 쓰고 나머지는 다 이 세를 줄 계획을 다 잡고 있다는 거야. 아, 진짜? 당분간 부건이 있어야 될 것 같다. 내년까지는 좀 내가 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좀 도와달라. 그랬더니 아, 고민을 좀 해보겠다네. 고민을 해보겠다고? 왜냐면 아니 부엌은 그렇잖아, 뭐 해먹고. 그러니까 나는 거의 형은 그리고 바깥길을 잘 안 나가니까. 그러니까 굶어 죽으라 소리지. 근데 뭐 지금 이제 내가 여유 할 수 있어. 네 부엌을 쓸래. 동문아, 나 네 집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라는 소리 같은데? 아니야. 오버해서 웃으시네. 난 정말 불편해서 못 살아. 어? 응? 네가 여기에 나한테 어디 공간을 내준다고 해도 내가 단돈 5만 원이라도 내가 돈을 주고 내가 살면 살았지? 나 그냥은 안 산다. 아, 5만 원은 좀 벌고요. 이제 금액까지 이제 뭐 협상 들어왔는데 지금 5만 원으로는 좀 그러고. 아, 진짜 불편해. 야, 여기서 어떻게 다녀? 알았어, 난 언제든지 오픈돼 있으니까.
편하게 하세요. 편하게. 아니 목살이 그렇게 맛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목을 이 호일로 잘 감싸놨었어. 안타게. 잘 먹어요 참. 동미 때문에 그래도 한 끼 기가 막히게 또 이렇게 먹었네. 아. 잘 먹었다. 코인들 내가 살렸다. 아 맞다 맞다. 아. 음식 시킨 게 이제 왔나 봐요. 왔다. 왔어. 아, 요새 좋아졌어. 확실히. 어, 치킨도 시켰어? 아까 방금 시키잖아, 얘. 이게 진짜 시켰어? 저는 한 마리도 다 못 먹어요, 이거. 나도 못 먹어. 이거 어떻게 먹어? 한 마리 먹는데. 이거 우리 집 애도 한 마리씩 먹는데. 먹다 보면 금방이야, 이거 닭도. 와, 이 이모. 얘, 그치, 얘는 금방이지. 아, 그렇죠. 난 이게 뼈 발려면 뼈 이렇게 윙이 좋던데. 나도 윙이 좋아하는데. 저 귀찮아서 뼈 바를 시간에 그냥 하나라도 더 먹는 게 낫지. 아니, 나도 뼈 좀 이게. 아니 짜도 빼줘. 아 몰라. 왜 마른 애들은 다 이유가 있는 거야. 무 어. 아니 물 버리지 마. 왜? 응? 물 빼고 물 빼야지. 그러니까 그것도 귀찮으니까 되게 그냥 이거 귀찮아서 이 정도. 먹어도 되는 거예요. 어머나. 네? 먹어도 되는 거예요. 예? 야, 그걸 짠데 먹는다고? 먹어도 되는 거야, 이거. 아, 먹어요, 물을. 그럼. 새콤하니 식욕이 싹 돌아. 아, 먹어도 괜찮겠는데. 이건 그래, 내 거. 예? 이건 내 거, 이제 내가 그래. 됐으니까. 어. 야, 이거 쌤이네. 지 먹으려고. 하나 다 먹으려고. 요거 하나 버리고 올게요. 봐, 야, 떼가 하고. 내 뒤에 그냥 보기만 해. 아, 얘 되게 움직이시다네. 아, 그래, 뚱뚱한 애들. 와, 이거 맛있나 보자. 너 왜 내 거 먹어? 아, 이거 맛있나 보자. 너 왜 내 거 먹어? 미안합니다. 해놔. 아, 예. 네. 어. 두 개 시켰잖아, 일부러 두 마리. 근데. 우리 둘이 한 마리 나눠 먹고 너 한 마리 네 거라는 거야? 반대로 더 서로 자신 나눠 먹고 이런 게 안 좋아요. 응? 같이 먹고 나눠 먹고 이런 거 별로더라고. 와. 쟤는 너무 잘 먹어. 맛있는 먹을 찾아다니고 해요. 얘는 아, 일전 안 하는데. 와. 야, 쟤는 너무 잘 먹어. 많이 먹는 것 비해서는 생각보다 뚱뚱하지 않은 것 같은데. 먹는 양에 비해서. 내가 하루를 엄청 막 예. 세게 먹으면 예. 다음날 안 먹어. 많이 넘치니까. 야, 얼마나 많이 먹으면 오늘 많이 먹어서 배불러서 야, 곰이냐? 다음날까지 안 먹어요. 먹으면 엄청 탔는 거. 천만 다행이야. 얘가 겨울잠 안 자서 천만 다행. 얘가 겨울잠 자잖아? 그럼 얼마를 먹고 자야 되는데? 그러니까. 200kg 돼서 나오겠네. 야, 그래도 이렇게 일부러 많이는 안 시킨 거야. 다 먹어간다 벌써, 형님. 봐봐요. 얘 지금 우리 둘이서도 지금 이게 왜 안 먹어? 다 먹고 있는 건데요. 싫어하는 음식이 있냐? 그럼. 넌 진짜 싫어하는 게 뭐야? 싫은 게 있을 텐데. 아직 없어요, 인생에. 왜 중국에 시합 가면 향 때문에 사천 요리 못 먹어? 아, 좀 느끼한 거. 사천 향. 뭔지 알아. 막 고수도. 막 고수. 아 고수. 고수 팔각 후추 막 그런 들어간 거. 거기 가서도 나만 살이 쪄 왔어. 다 네가 안 먹는다는 게 지금 거의 살쪄 갖고 왔다고. 그건 난 또 그걸 안 먹었는 거야. 과일 두리안 이런 것도 좋아하고. 어, 두리안도. 아, 두리안 그 냄새 나는 거. 다 좋아해요. 아, 맛있네. 와, 다 드셨어.
아. 예. 네. 뭐만 드시는 거예요? 아까 박은 뭐야? 형님 이거는 이거는 이제 에그노그라고. 에그노그? 많이 들었는데. 네. 에그노그? 예. 네. 처음 들어봐요. 그 이렇게 미국에서 크리스마스 때 즐겨 먹는 음료라고 하더라고요. 오. 아, 음료수? 아 시온이야. 얘는. 부는 사람 배우 형님들 보면 다 진짜 다 제대로 마신 것 같아. 뭐 여유가 있어 사람이. 여자들이 되게 좋아하겠다. 그래서 옛날에 저 연습해가지고 막 지금 이렇게 막 이런 거 연습을 했었었죠. 근데 예 네, 그러면 이게 올라올라. 그러면 이게 올라올라. 뭐야 안 멈췄다. 아 어머나. 태운 거야? 아니 이거 좀 넘쳤는데 여기 그 이게 렌즈 다 가지고 올라오고 있는 거. 어유 연기 봐. 태운 거 뭐야? 같은데? 연기가 집안에 지금. 조금 좀 빼려고 그러는 거. 타는 냄새가 나가지고. 그래도 첫 번째 도전치고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아직까지. 당황을 하지 않네. 긍정적이고. 저요? 아니 근데 아니 이게 그거야? 한번 드셔보세요. 나쁘지 않아요. 이거 뭐라 그랬지? 에그노그. 에그노그? 한번 드셔보세요. 예, 크리스마스 때 먹는 거야? 나쁘지 않은데? 오. 약간 밀크티라고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요. 그런 맛있는데? 괜찮은데? 맛있어. 처음 맛있네. 만든 거 좀 괜찮지 않아요? 그다음에 이제 설탕을 많이 넣어가지고 이제 아, 그 좀 달짝지근하네요. 네, 괜찮죠? 이게 맛있다. 요건 좀 이따 연습해요. 박수에 비해 없다면 난 이게 더 오히려 없대는데? 아니 이것도 피해도 봐. 오. 우와. 오. 비주얼 좋아. 아, 나쁘지 않아요 형님? 아 이게 로스트 치킨구나. 로스트 치킨. 어. 이게 맛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저 손맛이 있는 거죠. 어우 진짜 맛있을 것 같아. 우와. 대박. 오 이거 내가 다리를 이렇게 해서. 그다음에 아, 맛있을 것 같아. 되게 있어 보여. 오. 되게 역시 폼이 중요한 거구나. 맛있을 것 같아. 감사히 먹겠습니다. 아 잘 먹을게. 아, 네. 이거 맛있을 것 같은데? 아. 나쁘지 않죠? 나쁘지 않죠? 맛있어. 그래요 진짜요? 맛있어. 맛있어. 올해만 등재된 우리 말이 어, 왜 이렇게 맛있지? 그죠? 안 해봤다며. 네, 안 해봤어요. 야, 굉장히 고급진 느낌? 여기다 와인 한 잔 그러니까 한번 드셔보세요. 그게 왜 맛있는 거지? 그죠? 안 해봤다며. 네, 안 해봤어요. 야, 와인하고 진짜 맞아. 네, 그죠? 아! 아, 기분 좋아. 와. 이게 맛있지? 그죠? 그죠? 이도 지금 딱 잘 익었다. 잠깐요. 약간 지금 이거 거의 뭐 어디 뭐 좀 프랑스 가야 될 것 같은데. 뭔가 자신 있게 하니까 뭘 해도 별로 그렇게 어색하지가 않아. 제가 여기서 못 돼도 다음번에 잘하면 되고 좀 뭐 요리를 안 해봤으니까 못하는 게 당연한 거고. 와 멋있다. 그럼 나를 좀 자신감 있게 좀 해야지. 자신감 있게. 그건 어떻게 생각해? 왜 여자친구 화장실 들어갈 때 가방 들어주는 건 어떻게 생각해? 그냥 그건 그 남자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매너인 거죠 사실. 그러니까 여자한테 잘 보이고 싶은 되게 좀 순진무구한 좀 열정 그치. 아닐까요? 좀. 그러니까 들어주는 신용이라도 하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계속 들게 하지는 않을 거 아니야. 아,
형 하시려고. 형 하시려고 해야지. 어? 이런 거? 이런 거? 아, 들어주신 거죠? 그렇지.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포인트 몰라자고. 아니 너무 좋아하지 말지. 아,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아 이게 너무 좋네. 아 왜 이렇게 슬퍼? 절실합니다. 어? 뭐야 뭐야? 아니 뭐야? 나 내가 저기 배달 좀 시켰어. 야 배달 오니까 일어나네? 바로 일어났어. 야 지금까지 한 번 안 일어났더니. 야 배달 오니까 일어나네? 그럼. 이게 또 딩딩이 한 가지만 먹으면은 또 많이 못 먹어요. 그래서 좀 여러 가지 접목 시킬 거를 좀. 아 좋다. 언니 통닭이야? 야 이거랑 먹어도 맛있어. 딱이지. 와. 딱이지. 와 이렇게 음식은 그림이 그려져야 돼 이렇게. 아, 일어나. 랄랄랄랄. 누나 기분 좋으니까 비켜줄게. 아, 오케이, 오케이. 아, 누나 기분 좋아. 오케이. 일어나 줄게. 아. 야, 누나 근데. 아, 대박이다. 먹자. 야, 누나 근데. 아, 대박이다. 먹자. 뭘 이렇게 많이 시켰어? 너네 동네에 내가 좋아하는 닭집이랑. 아, 진짜? 아, 점집이가 맛집을 잘 알아. 너가 보니까 많이 안 먹고 양이 적으니까 금방 물려. 그래서 물리지 않게 먹는 방법을 나는 알려주고 싶어서 나는 국주처럼 채소 요리는 못하지만. 야, 이 정도면 누나들이랑 합숙하면 나 금방 문세윤 잡겠는데? 아 금방. 그걸 항상 뭐야 이건? 여름 제철 한치. 오! 어떡해! 오! 어떡해! 여기다! 오! 어! 야 이게 그림이 그려지는 거야. 그래 너 안 그려졌어. 야 한치랑 쫄면. 너 제주도 가면 유명한 데 가면은 한치 쫄면 있어. 한치를 넣어도 비벼 먹는 거야. 나는 벌써 황인치랑 한 입, 보쌈이랑 한 입. 한치랑 한 입 이미 세 번 먹었다고. 아니 그게 아니라 그리고 있어? 그리고 있어? 여기 새우젓만 끄네. 다른 거 필요 없어. 지금... 와 미쳤다. 치킨 봐라. 아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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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안 먹어? 아니 그러니까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내가 너보다 얼만큼 많이 먹었는데 뭐 어디다 대고 지금 이거는 다 먹고 마지막에 입가심 할 때 어 국물 그릭 요거트처럼 좀 오케이 렛츠 고 자 그리고 잠시만요 우와 오케이 렛츠 고 렛츠 고 자 그리고 잠시만요 뭐야? 뭐야? 국주 지금 아니, 안 어울리고 있어. 아, 나 식단하잖아. 응? 그게 아니라 이거는 조금 샐러드는 약간 기운뿐인데 아, 요거는 왜 시켰냐면 이게 다 음식이 우리가 헤비하잖아. 이게 약간 칼로리가 높은 음식들이잖아. 그럴 때 상에 톡 무심한 듯 얹어줘. 어, 그럼 오케이, 오케이. 나는 헤비한 걸 칼로리가 높은 걸 먹지만 눈은 이걸 보고 있잖아? 어. 그럼 나는 헤비하지 않게 먹는다. 어, 나는 건강한 사람이다를 오케이. 그림으로 줬네. 그림. 어, 이거는 찬성이야. 마음이 놓인다. 아, 저거 먹는 게 아니야? 그림, 그림, 어, 그림, 아~ 그림. 입가심은 입에 들어가야 되는데 입가심은 거리도 안 돼. 내가 먼저 먹어보고 알려줘, 알려줘. 어, 너한테 알려줄게. 일단 너는 보쌈, 고기는 먹잖아. 어, 고기 먹지. 나 보쌈 네. 좋아해. 어, 해산물은 원래 잘 안 먹고. 어, 안 먹고. 전목을 시켜서 회는 해산, 먹어, 회는. 회는 먹죠. 돌돔 비싼 거 있지, 그런 거. 아, 근데 한치회는 잘 안 먹어. 여기다가 지금 제철 한치를 올려. 아니, 무슨 보쌈에 한치를 올려. 너 자꾸 그런 재수 없는 소리 할래? 아, 미안해, 미안해. 누나 이거 좀 하긴 해. 이 한치가 지금 철이거든? 아 국수다 국수 그치 여기다 야 이건 회를 먹는 게 아니라 국수를 먹는 거네 오징어 국수를 아 맛있지 한치를 이, 아 여기다 이제 초장이 있잖아 초장을 너 원래 삼겹살이나 차돌에도 초장 뿌리면 되게 맛있는 거 알지? 진짜? 고추냉이 살짝 와 미쳤다 고추냉이 살짝 와 미쳤다 야 야 아 미쳤다 야 이거 도전! 도전! 수육 하나만 주세요 형 보쌈에 새우젓 찍어먹으면 안 돼요? 아니야 왜 자꾸 형이라 그러는 거야? 한치 아니 초장 줘 여기다가 저는 여기도 비빔장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 콩나물이랑 이 콩나물이랑 초장맛을 해가지고 이 초장맛을 해가지고 우와 너무 맛있겠다 와 와, 와 한치까지 들어가니까. 왜냐면 이런 돼지고기에는 항상 이런 포장이 있어야 돼 이게.
진짜 행복해 보인다. 진짜 행복해 보인다. 진짜 행복해 보인다. 이래서 엄마 역할이 중요한 거야. 그런데 여기 이렇게 있어. 엄마 이렇게 맛있게 먹으니까 딸도 먹게 되고 아들도 먹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야. 야 그리고 봐봐라 여기 이렇게 있으면 너도 머리가 돌아가면 이게 초장이어서 맛있으면 이것도 맛있겠다. 생각을 해야 된다니까. 진짜. 정년도 맛있는 거. 파지 좀 많이 주세요. 진짜 희한하다. 왜 왜 왜 왜? 묘하게 매력 있네. 맛있다니까. 난 이게 한치회가 좀 고소하잖아. 그러니까 고기랑 이 고소함이 계속 섞이니까 뭔가 되게 좋아. 희한하다 이거. 야, 언니 저 또 상상 한 번 더 해도 돼요 언니? 아 상상하세요. 선생님 이거 저 이거랑요 이 콩나물이랑 와 미쳤다. 와. 야. 와. 누나 그냥 마에스트로네 그냥 눈에 보이는 걸로 다 조종해버린 와 그냥 이게 다 연주가 돼 그냥 와 파김치는 와 이게 여기서 다 접목을 할 수가 있어 오늘 음식은 근데 이걸 파김치에 올려도 너무 맛있지 한 번 더 한 번 더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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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요, 들어요, 들어요. 기본적으로 잡으세요. 잡으세요. 잡으시고 딱 우리 평소에 먹는 거 말고 그 하프만, 하프 정도만 안 깨문다. 아, 공간만 내어준다 하는 정도로 배워보세요. 좀 어렵겠지만. 아, 어쩌면. 아, 어떻게 이걸 참죠? 그러니까 일단 참습니까? 이거 이거를 해야 이걸 다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먹을 수 있어요. 오케이, 자, 알겠습니다. 하나, 둘, 셋. 파김치를 역시 역시 손님 이걸 어떻게 알아냈냐면 치킨에다 파김치를 두르면 치킨을 먹을 때 역시 손님 네, 이거 파김치 얹으시면 돼요 멋지다 왜냐면 아름다워요 내가 파김치를 먹을 때 치킨을 먹을 때 가슴살을 안 좋아해 근데 이 파김치를 접목하니까 이게 들어가는 거야 말아요 짠 자, 그래 짠 짠 이게 치킨이 좀 먹다 보면 물려. 진짜 파김치를 접목시키면 김치의 젓갈 맛이랑 전혀 다른 음식. 먹어봐, 진진. 아, 진짜. 아니, 먹어봐, 진진, 진짜. 해봐. 해보긴 해봐봐. 아니, 그리고, 아니, 그리고 상식적으로 식습관 고쳐주려면. 너 치킨 어디 좋아해? 라고 물어봐야 되는데 둘이 그냥 다리 다 가져가 놓고 나도 닭가슴살 싫어해 야 누나 뭐 닭가슴살이랑 먹기 싫어가지고 파김치 둘렀다면서 닭다리랑 김치 싸고 있으면 어떡해 난, 싫은 나 다리 좋아해 난 싫은 건 안 먹어서 더 시켜 다른 맛 시킬까? 아 윙봉을 시킬 거 하나 천상 더 시켜야겠네 아니야 파김치만은 안 먹어 아니 그렇게 조그만 걸 집으니까 올릴 공간도 없네 다리를 누나 와줘서 쌀 게 없잖아 어떡하니 난 다리를 좋아하는데 아니 맨 위에 있어서 집은 거야 일단 한 입에 싹 먹어 좋아서 집은 게 아니라 아까 나 고른 거 없었어 너 김치 너무 큰데? 그냥 먹어 입에 먹어, 먹어 우선 넣고 얘기해 그렇지 먹어 옳지 옳지 잘한다 그렇지 먹어 옳지 옳지 잘한다 먹고 좀 이게 그렇지 먹어 옳지 옳지 잘한다 먹고 좀 이게 좀 답답하다 싶으면 맥주 한번 들이키고 잘한다. 파김치가 잘한다. 그걸 잡아줘. 잘한다. 어우 잘했다. 오쭈쭈쭈쭈 잘하네. 아우 잘한다. 아이고 잘한다 우리 딩딩이. 오쭈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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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쭈쭈. 아이고 잘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아이고 잘했어.